올해 7월 초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헤어드라이기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닌 엉뚱한 선반에 있었고 핸드폰은 항상 끄고 자는데 켜져 있더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딱히 사라진 물건도 없었고 제가 자는데 쓸데없이 민감해가지고 저 자고 있을 때 누가 들어오면은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아, 이때 깨달았습니다. 모유병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모유병 증세를 보인 적이 한번더 있었습니다. 군복무 시절 취침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는 기록을 발견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취침 시간에 화장실을 갈때 불침번 서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가야 하는데 그런 복잡한 행동을 한 기억이 없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기록을 확인했을 때 기록자가 장난쳤나 생각했다가 모유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다다르자 소름 돋았습니다. 저항상 이게 더 가능성이 큰일이기도 하고요. 몽유병은 수면 중 비렘수면 단계에서 불완전하게 깨어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걷기, 서기 등 야금야금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옷 입기, 뛰기, 무거운 짐 옮기기, 운전하기 등 복잡하거나 격렬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기억을 못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다가 몽유병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해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 제가 몽유병 증세를 반복적으로 보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4년 전에도 몽유병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고 어렸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몽유병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는가? 모릅니다.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몽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몽유병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중한 명이 몽유병 증상이 있다면 47%의 아이가, 두명다 몽유병 증상이 있다면 61%가 몽유병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몽유병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나 스트레스, 복용하는 일부 약도 몽유병에 영향을 줍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술은 안 마시고 복용하는 약도 없지만 올해 7월 초에 저는 일하느라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그때 또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몽유병 증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군복무 중 몽유병을 보인 것은 수면 시간은 적고 스트레스는 가득했으니 몽유병에 취약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몽유병 증상을 보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나온 몽유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몽유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소화했는데도 몽유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유전이나 스트레스에 강해지는 것, 수면 시간과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 몽유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몽유병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요소를 치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몽유병 때문에 함께 자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 룸메이트 같은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몽유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깨우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그 사람이 공포에 둘러싸이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화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들은 움직이고는 있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성을 쓸수 없는 거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항하고자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두면 크게 다치는 상황과 같이 꼭 깨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깨웁시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깨우는 것 대신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말해줍시다. 자고 있어도 들을 것은 듣습니다. 그리고 칼, 빠따와 같은 위험한 물건, 몽유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할 만한 물건, 이외에 몽유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물건은 어디 치워둡시다. 몽유병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몽유병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